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보험왕의 신간편 1212 333 경화증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상에서 지금 7월 초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보험왕이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영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고 보험료가 과연 얼마나 저렴한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볼까요? 채널 고정! 자, 일단 신 간편한 1233 건강보험이에요. 일단은 이 상품은 3년 이내에 고지사항, 이 부분이 예전에 예치사항에서 333 보험과 조금 틀린데요.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3년 이내에 수술은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의 보험은 일단은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은 무조건 고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화증 1233 건강보험은 3년 이내에 고지사항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10번 했건 100번 했건 200번 했던 간에 고지사항에서 제외되니까 수술을 많이 했던 분들, 그래서 거절을 했던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 상품이 매우 적합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6일 미만의 입원 여부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일단 기존에 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은 무조건 고지사항이잖아요. 이 상품은 6일 미만, 그러니까 5일째까지는 일단 입원에서도 고지사항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6일째부터 입원한 사람들은 고지를 해야 되고요. 6일 이상 고지를 하게 되면 아쉽게도 거절이 돼요. 그래서 6일 이상 고지하면 거절, 6일 미만, 5일째까지는 일단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30일 미만의 투약 여부는 고지사항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고지사항에는 뭐 3년 이내 입원 수술 이런 부분인데 이 상품은 좀 아쉽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29일까지는 약을 투여했으면 고지사항에서 제외가 되지만 30일 이상 약을 투여하신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서 거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의 다 유병자 보험 혹은 335 보험 가입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고혈압, 당뇨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꾸준히 약 복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쉽게도 가입이 거절이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약을 복용 안 하고 일단은 뭐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333-1212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월달에 출시가 되었던 예상의 333 보험보다 8% 무려 8% 이상 저렴하고요. 그래서 고지사항 6일 미만 시에 그리고 30일 미만에 일단은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고지사항에서 제외가 되니까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여기 도표로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간편한 1233 건강보험인데요. 3개월 이내는 똑같아요. 이제 기존 보험과 지금은 전부 똑같고요. 하지만 새로워진 3년 이내 계속해서 6일 이상 입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 부분은 이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고지하게 되면 거절이다. 하지만 일단은 기존의 333 보험은 보험료가 좀 비싸다 할지라도 3년 이내 입원 수술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자, 나머지 3년 이내에 6대 진단 입원 수술은 일단 새로 나온 이제 간편한 1233 건강보험과 그 예전에 뭐 333 건강보험과 고지사항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피로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피로소견에서 진단서나 아니면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많은 설계사분들이 모르고요. 일반 고객분들도 설계사가 전달을 안 해줬기 때문에 고지를 하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가입을 한다는 거죠. 매우 아쉬워요. 또 하나는 계속하여.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나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투약 같은 경우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행위를 말한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아도 처방을 받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월 달에 신상품 간편한 1233 이제 기존의 333 보험보다 8% 저렴한 이 상품은 네 가지 일단은 뭐 해당에 이제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되는 고객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5일 이내 미 수술을 한 사람들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권유해드리고요. 기존에 입원이나 수술했던 333 보험으로 고지를 해가지고 거절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은 이 상품은 5일 이내 혹은 수술을 10번, 100번 했다 할지라도 3년 이내에 고지사항에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상품으로 8%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6개월 경과 확보 대상, 일단 디스크나 무릎 인대파열, 아니면 무릎 반월상 연골, 아니면 수근관증 증후군, 아니면 방아쇠 수지,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기존에 333 보험으로 가입을 시도했다가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은 무조건 고지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나 무릎 인대파열 이런 부분들로 입원이나 수술하게 되면 고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절됐던 분들, 하지만 이 신상품 333 경화증 보험은 5일 이내는 일단은 입원에서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수술에 대한 부분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해도 가입이 되신다. 또한 8%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간편 경화증 일단 승인받은 고객. 자, 여기 보시면 백내장 수술 5일 이내에, 아, 이제 삐뚤네요. 마음이 제가 삐뚤어서 선이 삐뚤인가요? 예. 자, 그래서 백내장 수술 5일 이내에 입원 고지 후 질병 수술 담보 감액하여 체결 고객. 아니면은, 이제는 뭐, 수술 감액 불필요 없이 보험료는 저렴하고 수술에 대한 고지사항이 포함이 없어도 이런 분들은 타겟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간편보험 청약미 인수 거절 고객이에요. 지금 기존의 간편보험으로 설계를 했다면 저렴하게, 그리고 인수 거절 고객이거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설계하자. 이번 수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5일 이내, 그리고 뭐 수술에 대한 부분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되셨던 분, 또 하나는 기존에 일단은 그 가입을 했었어도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가입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경화증 8% 이상 저렴한 333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딱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본형으로 높은 할증과 부담보로 체결된 고객이에요. 이런 분들은 표준형 일단 높은 할증을 받은 고객, 아니면 부담보로 정기간 부담보 나왔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간편한 333 보험으로 부담보도 없고 할인율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있던 분들이죠. 작은 근종, 난종, 아니면 갑상선 결절, 유방 섬유선종, 이 부분으로 수술을 안 했고 호글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6개월이나 1년마다 추적 환차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신달 넣게 되면요, 당연히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할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기간 평생 부담보로 가입이 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슴에 있다, 아니면 자궁에 혹이 있다, 갑상선에 홀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기간 부담보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333 경화증 보험은 고지사항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가입 즉시 뭐 암이 걸리건 아니면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할증도 없고 그 다음에 부담보도 없기 때문에 딱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투 333 건강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고객을 터치해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백내장, 하지전백류, 대장용종, 그 다음에 담석, 아니면 요로결석, 아니면 중이염, 디스크 수술, 문대인대파열, 이 모든 뭐 255가지에 대해서 부담보나 아니면 할증, 아니면 거절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입원기가 1주일 이내에, 아니면은 약을 뭐 30일 이내에 투약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8% 이상 저렴하게 부담보나 할증 없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이거는 설계사분들이 보셔도 꽤 정말 유익한 정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가입을 하신다면 이 상품이 나온지도 안 나온지도 모르니까 8% 이상 저렴하고요. 6일 이내에 입원하셨던 분들, 수술을 정말 많이 해서 유병자 보험이나 표준체 보험을 거절되셨던 분들, 아니면 기본 표준체로 가입을 했지만 높은 할증과 아니면 정기간 부담보로 가입을 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매우 저렴한 8% 이상 저렴하고 경화증 보험 325-335보다 훨씬 더 저렴한 333 경화증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부담보도 없고 할증도 없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화증 간편한 1212 333 건강보험은 7월에 이제 신상품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유병자 보험에서 보지 못했던 신담보들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보험안과 함께 하시면 매우 저렴하고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고 그다음에 보장은 폭넓고 보장한 돈은 매우 높게끔 제가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